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오늘 하루 기시죠? 네, 좀 길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사는 당신 칭찬합니다. 네, 한 시간만 더 힘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고민 상담 알차게 해주세요. 온라인 상담까지 있어서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맞다, 오늘 온라인 네네. 상담 있죠. 저희 방송 끝나고 1시간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남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시청자분들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홍프로님도 있으시고. 네. 이렇게 칭찬을 부끄러워하는 네, 샤이가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아주 알차게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자나 뭐 전화 그리고 유튜브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1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 종목명,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맞춤형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진행하긴 하지만요. 저희 종목 상담 1, 2구는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 선물까지 팡팡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부터 알차게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걸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챙겨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홍프로님의 비법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가 다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제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오늘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장세가 이러다 보면 약간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조 지표를 통해서 고점을 보는 부분이 제가 아마 거기에 강의 중에 한 세네 개가 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돌파되지 않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향후에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상품에 당첨되시는 기회를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애달른 마음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한 분들을 위한 보조지표 활용 방법이라던가 이런 꿀팁들이 USB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여러분들. 저희 오늘도 문자 체험권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문자 체험권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일주일 중에 두 번째 날, 제일 힘든 날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산뜻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출발해 볼게요. 종목 상담 1, 2, 9 출발! 예, 오늘도 종목 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119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도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주제는 예, 수익 나는 종목에 투자하랍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생각하는 뷰나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온라인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무료 방송은 지금 여러분께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참여라는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시면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하시면 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은별 씨 얼굴이 나오는데요. 은별 씨 얼굴 밑으로 내리시면 밑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송 입장이라고 깜빡깜빡 거립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현재는 아마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을 듣고 계시고요. 지금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무료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일단 전일 미 나스닥 지수나 뭐 S&P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국내 지수는 조정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뭐 외국인하고 기관에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마감을 했어도 시초가 때 조금 약했다가 막판에 대해서 약간 들어올리는 형국이라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 정도 앞둔 부분에서 또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하실 건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초반부터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밀리다가 장 후반 막판 하면서 반등해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07 빠진 3,215포인트 마감, 코스닥이 마이너스 0.8포인트 하락한 1,021포인트의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뭐 시장 특징주는 오늘은 말할 것도 없이 철강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고요. 화면에 제가 이제 지금 종목상담 119 관련돼서 제가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종목상담 119의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1.6%가량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경제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고점에 막 갱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일 종목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혼자서만 하시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까지 많이 많이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활용해서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분 선정을 해서 홍프로님의 노하우를 아주 가득 담은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요. 이 종목상담 119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면요.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현명하게 잘 활용하셔서 수익 극대화를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일단 전화 상담 전에 문자 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0122님, 엔투탱 매입가 3,270원. 예.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구간이 아니죠. 엔투탱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예전 그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있는 부분이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예. 8532님의 예. 홍프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주린이인데 예. USB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0545님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1961님 홍프로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최근에 조금 괴롭습니다. 자리가 계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탈할 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봉이 나온 이후에 3일에서 5일 정도 지지받아야 됩니다. 역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2727님이 방송 참여.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1755님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원익 IPS 54,700원 5%. 예,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중장기로 보고 매수했는데 요새 계속 흘러내려, 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인사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한 달 매매 어떠셨어요? 좀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네. 몇 종목이 좀 애를 먹이고 있어요. 요즘에 뭐 등락폭이 자고 일어나면 다르죠? 네. 좀 변동성 장세인데 이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종합 소시오 홀딩스요. 네, 매수가는? 143,800원요. 네, 그 비중은? 18%. 네네, 18%요. 18%요? 일단 네. 지금... 종속회사 홀딩스니까 이제 지주사겠죠, 시청자님. 그래서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동아제약, 뭐 용마로 로직스, 그리고 뭐 DA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런 회사들을 지금 관리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 쪽에 이제 부문에서 매출이나 또 특이하게 가그린 매출이 많이 늘었대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저온 유통 업계 그 용마로직스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콜드체인 쪽으로 엮인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총 자체가 지금 8,000억짜리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볍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원대 같으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두면 매수가는 갈 것 같고요. 차트 위치상 13만 원 갔을 때 밀렸죠,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13만 원이 예전에 돌파하려다 밀린 자리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원래 이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수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3만 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종목을 일단 시청자님 네. 매수가 위로는 봐요, 15만 원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중간이 14만 원대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하단으로 보면 20선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13만 원이 돌파가 되면 15만 원대로 추세로 보시고요. 월봉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섹터가 지금 분류돼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지만 이렇게 조정 주는 건 지금 어찌 보면 단기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니까 13만 원 넘으시면 위로 15만 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주 고가를 보기에는 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 갔을 때 궁금하시면 노란톡 오셔가지고 재질문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별씨. 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네. 네, 주식이 맨날 오르면 좋은데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시청자님 마음을 또 속을 이렇게 썩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셔서 꼭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중간 점검 한번 받으셔야 되니까 그때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이번에는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의 의지가 보이시나요? 전문가 유료 상품을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제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은별씨, 제발!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은별씨, 제발! 우리 시청자님 원하는 거 나와라!
과연 나의 의지를 이 돌림판이 알아줘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처음으로 나올 것인가? 아, 그래도 아주 푸짐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치킨 8조각 당첨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거 뭐 먹기 전에, 그 전에 수입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산뜻하게 첫 번째 선물은 치킨 8조각으로 뽑아봤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많이 챙겨드리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니죠. 일석사조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인데요. 상담을 하면 고민이 해결되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저희가 챙겨드리는데 많은 분들께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고요? 바로 홍프로님의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알찬 혜택이 가득한 종목 상담 119. 그냥 시청하시는 사람 없으시겠죠? 저희 함께 참여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혜택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또 떠나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제가 노란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이 좀 밀린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좀 관심이 있는 종목에 대한 리서치를 한두 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요즘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예, 매매 잘 안 되세요? 어떠세요? 뭐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2월 달부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장세로 보여지고요. 뭐 업종 예. 섹터로 좀 이동을 잘못하면은 상당히 고생을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자동차에는 사실 욕이 나오잖아요. 지금 안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아, 유안타 증권이고요. 예, 매수가는? 예, 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비중? 15%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비중이 15%인데. 네. 한 30%까지도 채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제가 그거를 뭐 우리 금융에서 또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그걸 또 보고 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또 실적을 또 보고도 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반대인데 일단은 우리 금융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증권사가 지금 유한타하고 SK증권이거든요. 아직 예. 결정은 안 난 부분이고요. 유한타는 사실 지금 대만 유한타 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저는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는 사실 조금 피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국내에 있는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해외에 있는 부분은 사실 믿질 않습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주주의 성격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해외 투자자잖아요, 이쪽은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안 좋게 보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유한타 금융그룹 섹터에 있는 건데 지금 범중화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중국 자본 쪽에 약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만 쪽이나. 그래서 최근에 매출이라 영업이익이 늘긴 했어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게 증권의 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다들 주식을 하시고 하니까 수수료 수입이 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M&A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는 호재이긴 한데 SK도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인수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 보면은 사실 중간 위치예요. 급등했을 때 아마 따라가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위로 4,750원이 넘어가면 일단 5,000원에 걸릴 걸 알고 있었어요, 미리. 왜냐? 월봉을 보시면 5,000원은 절대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월봉을 안 보셨기 때문에 아마 매수 타점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750원 돌파하면 1차를 지금 직전 고점까지 보시고요. 목표가를 네. 5,400원을 잡아드릴 거예요, 최대. 예. 왜냐, 5,400원이 월봉에서 예전 고점하고 맞물리는데 제가 살짝 밑으로 잡았어요, 일부러. 안 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비중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1% 미만은 저는 사실 비중 추가는 반대거든요, 항상. 예. 이해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4,700원 넘으면 5,000원을 1차로 보시면서 5,000원이 돌파가 되면 5,400원을 최종 일단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하단으로 보시면은 4,180원 정도 이탈하면 종목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사 뭐 사용하세요? 아, 키움증권 누구 있긴 합니다. 키움증권이요? 네, 예. 그렇군요. 유한투증권 왜 안 쓰세요? 네. 아, 이거 좀 올라가면 바꾸려고요. 아, 이제 키움증권으로 바꾸실 생각이에요? 유한타로 바꾸실 생각이에요, 이제? 예. 수익 빠르게 실현하셔가지고 유한타에 또 일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가지고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목표가 달성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목표가 달성. 빠르게 달성합시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유한타 증권으로 HTS를 옮길 수 있을지. 우선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요. 시청자님 양념치킨 세 조각이 나왔습니다. 아, 예. 네, 이게 엄청 실한 치킨이거든요. 한 조각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한 달 정도 선물 기다리시면 문자로 발송이 되거든요. 예. 네, 네. 꼭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 빨리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행복하세요. 와,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도 한 분 한 분씩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세 가지가 다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채팅창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팡팡 넣어드릴게요. 저희 홍프로님의 비법, 이렇게 전략을 잘 짜시는 그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USB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홍프로님 화이팅 하십시오. 홍프로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USB 당첨자분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청 가능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3일 동안 홍프로님의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인데요. 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체험권인 만큼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참여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바로 또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에서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 문자 샵 3772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 일단 최근에 이제 관심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두 개 공개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제가 이제 한 달 된 주린인데요. 네. 처음에 운 좋게 조금 수익을 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두 종목이 네. 네,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 네. 한 종목이 지금 코리아 센터. 네.
네, 이 종목이고요. 네. 매입가는 8,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5%요. 40.5%요? 네. 사실 제가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약간은 네.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상증자 부분 때문에 조금 밀리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5%밖에 안 빠졌는데 힘드시면 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 네. RA가 60%짜리 움직이는 네. 상황에서 예, 네. 5% 갖고 힘드시면은 사실 주식하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 왜냐하면 포스코나 다른 거 보시면 옛날에 빠질 때 10%, 20% 빠진 다음에 30%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상 이커머스 쪽의 거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작년 11월 달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종목이 약간 지금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면 9,000원대가 박스권의 중간 정도 돼요. 거기서 그 밑에서 매수하신 거라 크게 나쁘진 않고요. 하단에 지금 보시면 사실 지금 중간 자리 8,900원, 9,000원이 돌파되면 저는 9,500원대가 돌파하면 이 종목은 한 만 원까지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이 막 급격히 이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수급이 무상증자라면서 아마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8,900원, 9,000원대 안착되나 보시고 9,500원 넘어가면 만 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노리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보시면 지지권이 8,100원대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지금 약간 흘렀잖아요. 그래서 위로 8,800원, 900원 올라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8,900원, 9,000원대를 안착하나 보시고요. 일단은 멘탈을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딱 매수하신 가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8,900원 꼭 시원하게 꼭 슈팅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슈팅 기원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슈팅 나와라. 우리 시청자님이 꼭 9,500원, 만원 그 효과가 변할 때까지 시원한 상승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양념 치킨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먹고 네, 힘낼게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화이팅! 아,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저희 발빠른 상담과 시원한 돌림판 돌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채팅창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보내주세요. 홍프로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맞춤형으로 잡아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홍프로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장중 문자 체험권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사실 방송 시간이 1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문자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시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홍프로님 화이팅입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호를 끄기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힘차시네요.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네, TM 바이오포입니다. 네, 매수가는 아, 4만 3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안 나는데, 네네. TNR 바이오팜 맞나요? 네, 맞습니다. 3만 3천 원이요? 아닙니다. 4만 3천 원입니다. 아, 4만 3천 원이요? 네. 예. 비중이 몇 프로 정도이시죠? 아, 요새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네네.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한 75%까지 갔습니다. 네, 비중 너무 많으신데요? 일단, 네, TNR 바이오팜이 사실 이제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체 장기하고 이제 뭐 그런 거를 만드는 3D 스캐너 아시죠? 시청자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뭐 저도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두 개 안면골 지금 임플란트 제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생물해성 뭐 인공 지지체 그리고 3D 바이오 그쪽으로 관련돼서 좀 사업은 좋아요, 시청자님. 근데 최근에 오른 거는 사실 얀센 관련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가가 시청자님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그때 수익을 한 50%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치가 지금 2만 원에서 5만 3천 원이 올라왔으면 시청자님 좀 쉬어야 네.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지금 현재 TNR 바이오팝이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문제는 현재 재무제표상은 조금 재무제표 안 좋죠, 시청자님? 네, 다 보셨을 것 테니까.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리면 3만 8천 원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데 시청자님 비중 추가한 거를 되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옆으로 갈 때 횡보할 때 이평선을 수렴한 상태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만 떨어지면서 하는 거는 진짜 테크닉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비중이 75%까지 들어가시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로 보시면 4만 3천 원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 4만 3천 원이 안착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야 급하게 올라가면 4만 7천 원인데 중간에 4만 5천 원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저는 4만 5천 원 가면 절반 이상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급등하면 네, 5만 원 돌파는 힘듭니다. 왜냐? 지금 이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수렴하면서 올라가면 돌파가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기대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유명하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제 말이 틀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매도를 되게 좀 편하게 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3만 네. 8천 원 이탈하면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네. 4만 3천 원 매수가로 가면 저는 매수가 이상에서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위로 일단 4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단 위로 크게 갔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매도를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알겠습니다. 전 숫자가 안 나오는 바이오를 믿질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방송 보셨으면 아실 거니까 참고를 네. 하시고요. 일단 나인 거드링 가격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프로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시선님! 파워가, 아이고, 이렇게 파워 넘치시게 전화를 받으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받으시고, 지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고민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뭐 전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접수받고 있습니다. 023772-0256번,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천하님, 전화 연결 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들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한번 제가 시원하게 네. 돌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청장님의 그 시원한 성격처럼 선물도 좀 좋고 푸짐하고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선물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네요, 청장님. 아, 커피 안 먹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 네,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아메리카노긴 한데 다른 음료수로 바꿔드셔도 되니까요. 네, 맛있게 네. 드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님께는 이러한 선물보다 지금 TNR 바이오팜이 빠르게 4만 7천 원까지 오르는 걸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꼭 목표가 달성하길 바라면서 저희 또 이렇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다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뿐만 아니라요. 문자 체험 신청도 가능합니다.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장중 리딩 문자 체험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뭐 시장 상황도 말씀드리고 뭐 외국인 기관이 지금 수량이 들어왔다, 뭐 시장이 밀린다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문자 상담 종목하고 유튜브 상담 종목을 한 종목씩 해보겠습니다. 예, 3641님의 SFA 반도체 9,040원 25%. 예, 매도의 신 홍프로님 매주 본방 사수하고 있는데 예, 매도의 신 찐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 종목 매수가 9,040원 25%대 대응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반도체 쪽에 슈퍼사이클 그 얘기 나오고 품귀 현상 나오고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직전 고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하고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는 약간 분봉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은 지금 위치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시청자님 매수가가 조금 사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직전 고점이 예전에 1,300원 정도 되고 이쪽 자리도 1,300원.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밀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 매수고보다 살짝 밑에인 8,950원이 안착되면 위로 어찌됐든 또 9,500원대가 저항이니까 9,500원 돌파하면 만원대 노리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오늘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안에 양봉이 나와줘야 추가 하락이 없지 양봉이 안 나온다면 살짝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최종 가격은 8,000원이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조종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김여사님의 아이스크림 에듀, 예, 아이스크림 에듀. 지금 9,200원 비중 10%, 작년 12월에 샀는데 예, 표현이 아이스크림이 녹듯 주르르 흐르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교육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약간은 테마 쪽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에듀 그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빅데이터 기반의 그 예전에 기억에 AI 생활 기록부인가 아마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교육주가 최근에 한번 애니능률이 뭐 그 파평윤 씨 테마로 한번 날아갔었던 적이 있는데 살짝 지금 조정 구간으로 보이고요. 저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긴 한데 조금 희망을 가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대량 거래량을 실으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 안 한다는 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누른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주가 어찌됐든 코로나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또 교육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호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육 못한 부분을 학원으로 보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보시면 지금 9,000원 안착하면 제 생각에는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원대를 1차로 목표가로 정해드리고요.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전 11,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100원이 시청자님 매수가랑 맞물리는데 월봉 자체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괴롭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9,100원대 이상이 안착되면 만원, 11,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상담을 해드렸고요.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가장 먼저 3641번님, 매도의 신 찐찐 인정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SFA 반도체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찐찐!
우리 청자님께서 수익이 나시길 바랍니다. 이틀 안에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양봉 기운이 가득 담긴 양념치킨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념치킨 많이 나오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한 달 내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김여사님이시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를 상담 받으셨는데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줄 흘러내렸다 이러는데 이제 꽝꽝 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청자님 여름 맞아 해가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우리 청자님도 수익이 좀 시원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 아주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김 여사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꼭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홈프로님의 비법도 챙겨드립니다. USB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USB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홈프로 세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보낼 수 있는 거 USB 신청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3일 문자 체험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프로 세 글자만 보내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립니다. 장중에 홈프로님의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최근에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디테일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장중에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바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의 지금 시장 상황이거나 어떤 종목의 변화 그리고 현재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안내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예상한 종목들이 몇 개가 올라갔는데요. 관심주 수익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월 22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삼성생명이 오늘 일단 신고가는 또 추가로 났는데 하필이면 근데 종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로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가 역시 부담은 맞습니다. 87,400원대 그러니까 돌파는 됐는데 시초가 이후로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 좀 약간 차익 관점에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9만 원을 보긴 하는데 이틀 정도 더 보실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9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단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고 종목이 그냥 가진 않습니다. 8만 2천 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일날 말씀드린 DSR 제강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제시해드리고 지금 현재 30.4% 수익 달성은 됐고 목표가 달성은 됐는데 제가 계속 저평가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하나는 업황이 좋아지니까 저는 7,000원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아직 7,000원은 못 갔고요. 오늘 보시면 중소형 철강주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영향도 받았으니까 혹시라도 위에 6,800원대 돌파하면 재차 7,00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만약에 6,000원 밑으로는 조금 여러분께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월봉이 일단은 세운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추가로 올라간다면 지금 7,400원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최근 변동성이 강해진 만큼 흔들림은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을 할까 하다가 사실 장중에 좀 발굴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설주입니다. 오늘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예,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토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어떻게 보면은 좀 회사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 능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공사 수주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강점이 여러 가지 입찰에서 지금 계속 지금 입찰을 받으니까 지금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SOC 사업 정책으로 회사나 회사에서 이제 운영 정책이 좀 강하다 보니까 도로나 민간 참여하는 형태의 그런 비중 있는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수요 증가 가능성이 SOC가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얘기하는 거라 도로나 항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차트 위치를 보시면 오늘 종가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7,200원대까지 올랐는데 현재 위치에서 7,15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영역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8,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사실 돌파는 될 것 같긴 한데 8,000원 자리가 아무래도 기존의 고점에 약간 맞물리는 자리다 보니까 8,000원을 보시고요. 뭐 추가 상승을 하면 이 윗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8,700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직전 고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270원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하단으로 6,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수렴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수렴이 길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일단 약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중소건설사 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료 방송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따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못한 얘기 그리고 제가 방송하고 좀 다릅니다. 온라인 방송을 하면 여러분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못했던 종목들도 많이 봐드리고 하니까 샵 3772번 유료 문자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두 글자 참여라고 해야지 그 뒤에다 느낌표나 점이나 쉼표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예, 저희의 마스코트인 은별 씨 얼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밑으로 화면을 내려보시면 밑에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밑에 지금 방송 입장이라고 빨간불이 깜빡깜빡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드리니까 예, 궁금한 종목에 관련된 것도 많이 오시고요. 저는 이제 방송 중에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치시면 예, 제가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많은 소스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우왕좌왕 되니까 많이 힘드실 건데 조금은 여유 있는 투자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좋은 수익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예, 종목상담 119에 은별 씨께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찬 시간 되셨나요? 저희가 USB 지금 당첨자를 발표할까 하는데요.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들 5분이 당첨되셨고요. 뒷자리 확인하신 다음에 내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개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는요, 내일도 오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내일은 명승부사님께서 함께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저희 내일 만나요.